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최강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그리고 엄태섭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엄태섭 변호사는 한참 지금 달려오고 있는 중이고요. 자, 오늘 좀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네요. 예, 지금 저도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사고 소식을 들었는데요. 예. 정두원 전 새누리당 의원 17, 18, 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죠. 예. 그래서 지금 자택 인근 공원에서 이제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방송 활동을 했다고 들었죠. 오늘 오전에 라디오 방송을 하나 하셨고, 예.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저희 시사저널 예. 유튜브 채널 녹화가 오후 2시쯤 예정돼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오후 2시 녹화가 연락이 안 되시고 이제 오지 않으셔서 그냥 철수를 했는데 촬영 인력이 철수를 했는데 지금 이런 비보가 좀 전해져가지고 저희도 좀 당혹스러워하는 중입니다. 예, 시사저널 TV와 인터뷰가 2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예. 지금 보니까 오늘 오후 2시 반쯤에 아마 그 북한산을 올라갔다 이렇게 지금 예 자택을 나가셔서 예. 2시 반쯤 자택 인근 산길로 올라가신 걸로 지금 예, 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예. 예 이제 집안에 유서가 발견됐다 신고가 들어갔고 아마 경찰이 예 오후 3시 58분경 이제 가족이 집에 있는 유서를 발견을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 수색 인력이 수색에 나서서 그 자택 이제 홍은동인데요. 홍은동 인근의 공원에서 이제 숨진 채 발견된 정두원 의원의 시신을 이제 발견했다고 합니다. 예. 집안에 유서가 있었고, 예. 또 산에서 사망한 채 예. 발견됐고, 예. 타살의 정황이 없고, 아마 경찰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어떤 연유인지 모르겠지만 예.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아직 유서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이유로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근데 뭐 정두원 의원은 17대, 18대, 19대 3선 의원을 역임하셨고 또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제 한 정권을 일으킨 참모 중에 한 분이셨거든요. 예, 예. 물론 나중에 조금 불화도 있었습니다. 불화도 있으셨고 예. 그다음에 박근혜 정권 말기부터 하셔가지고 이제 자유한국당 전 새누리당의 쪽을 이제 향해서 이제 쓴소리를 좀 마다하지 않으시면서 방송도 많이 나오셨었죠. 예, 방송도 하고 최근에는 본인이 요식업도 개업해서 예, 마포에 일식집을 예. 개업을 하셔가지고 작년부터 이제 개업을 하셨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 저희 방송하고 인터뷰한 것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예, 예,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뒤에 또 다른 소식이 전해져 오면요.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약속드리고요. 자, 오늘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됩니다. 어제 뉴스 정면 승부에서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긴 했는데 네. 아직 많은 분들이 좀 너무 모호하다, 헷갈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1월에 이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고 이제 오늘부터 실행이 되는 건데요. 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명시적인 요건을 처음으로 넣은 개념입니다. 예. 괴롭힘 판단 기준이 이제 우월적 지위에 있느냐, 그러니까 뭐 상관과 부하 직원의 관계냐, 그다음에 이 부분이랑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선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줘서 근무할 수 없는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가 있었는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으로 예. 이제 나옵니다. 과거에 기자들도 그 선배들이 후배들을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많이 괴롭혔잖아요. 아무래도 언론사가 좀 그런 좀 나름 도제 문화라고 예. 하죠. 예, 좀 그런 문화가 좀 강했죠. 선배가 부르면 무조건 가야 됐고. 요즘은 없습니까? 예. 요즘에는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술을 강제로 먹인다든가. 아, 요즘에는 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언론사에도 이제 여성 기자의 비율도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예. 성인 지감수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높아져서 요즘엔 좀 그렇게까지 강압적인 예. 분위기가 없는 걸로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회식을 강요한다든가 술을 강요한다든가 이것도 다 지금 위법사항에 들어가는 거죠? 예,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비정규직이나 파견직도 해당하느냐 이런 의문점도 있습니다. 그 비정규직의 이 이제 괴롭힘 금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닐 것이라는 예. 예상이 있었는데 그건 대표적인 오해고요. 아, 오해입니까? 예, 예. 사용자의 지위를 받는 즉 파견 노동자일 경우에도 법 적용 대상이고 노동부에서도 이제 이 매뉴얼을 냈거든요. 예. 매뉴얼의 적용 범위를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및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로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자로 제한한다. 이렇게 강조가 돼 있으니까 비정규직, 파견직 근무하는 근무자들도 모두 이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유형들을 몇 가지 설명해 주시죠.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좀 안 잡히는데. 저도 좀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예. 예를 들면 출산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원에게 예. 이 직원을 이제 다시 원래대로 하면 원래 했던 보직에서 업무를 계속 이어갈 수 예.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좀 일거리가 없는 다른 보직으로 옮기게 한다든지 혹은 회의 내보내기 위해서 회의에 참석 못하게 좀 강압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의 행위를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됩니다.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따돌려라 이런 식의 지시가 내려가면 직장 내 괴롭힘이고요. 예를 들면 또 디자인 회사에서 그 팀 디자인 팀장이 밑에 있는 부하 디자이너에게 뭐 디자인 시안을 가져오라고 했다.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이제 다시 가져와라 한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되지 않고 사적인 어떤 업무 외에 일을 시킨다. 예. 예를 들면 바쁘니까 내 애를 좀 봐달라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커피를 타오는 걸 너무 많이 시킨다든지 은행 심부름 뭐 이런 거. 아, 예. 네. 개인적인 것도 안 되죠. 안 되고. 예, 예. 예. 뭐 폭언 폭행은 당연히 안 될 테고. 당연히 안 됩니다. 예. 따돌림 차별도 안 된다. 예. 예. 그 업무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것도 안 되는데 예. 예를 들면은 상사가 부하 직원 일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는데 예. 잘하네 잘해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조롱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롱 그다음에 예. 좀 인격적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언사들 그런 것들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요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네요. 저도 지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만약 신고가 이루어지면 해결은 어떻게 그 사업주가 책임을 지고 뭔가 해결을 해야 됩니까? 예, 지금 사업주에게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사업주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게 되면 사업자, 직장 내 사용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예. 시행 첫날이니까요. 앞으로 이게 정말 신고가 돼서 뭐 사법적으로 판단이 내려지고 뭐 이런 유형을 좀 봐야 살펴봐야죠. 아무래도 현장에서는 이제 실제 적용 사례를 가지고 좀 혼선들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첫날이기 때문에. 예. 엄태섭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뛰어왔네요. 네. 땀을 뻘뻘 흘리고 있네요. 엄태섭 변호사는 우리 지금 직장 내 괴롭힘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예. 직장에서 조금 위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까? 지위로. 저야 뭐 지금 일단 파트너 구성원으로 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는 위에 있는 예. 직위이긴 하지만 예. 그래도 이제 대표 변호사가 계시고 또 다른 구성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네. 조심하세요. 예. 예. 변호사계도. 네. 지난 2017년 여비서 성추행 의혹으로 회장직에서 물러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지난해 가사 노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까? 예, 지난해 1월이죠. 원래 2017년에 이제 김준기 DB그룹, 전 DB그룹 회장이 여비서 성추행 의혹을 받았었는데, 지난해 1월에 가사 노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이제 경찰서에 이제 고소를 당한 걸 뒤늦게 이번에 알려졌습니다. 녹취록이 공개됐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지금 15일 JTBC 뉴스룸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전 가사 노미가 몇 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한 뒤에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녹음을 했는데 당시 녹취록에서 김 전 회장이 이 가사 도우미에게 뭐 나 안 늙었지 뭐 나이 먹었으면 좀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 한다 가만히 있으라 이런 식의 뭐 폭행 행위를 하면서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가사 도우미 녹음을 시도했겠죠. 예, 이제. 도우미 자체도 한 두 번 정도 좀 당한 다음에 녹음을 좀 시도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예. 녹음기를 가져다녔다고 합니다, 평소에. 그런데 김준기 회장이 합의된 관계였다. 이게 늘 이 성 관련 사건이 있을 때 늘 이렇게 가해 남성들이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합의된 관계였다. 예. 이제 보통 이렇게 성 관계는 있었지만 서로 합의된 관계였다라고 예. 해서 이게 주로 성범죄 피의자들이 많이 하는 그런 어떤 변명에 불과한데요. 사실 앞서 그 충남 도지사 때도 그 비슷한 이런 변명이 좀 있었죠. 예. 예. 자, 그런데 지금 김준기 전 회장 한국에 없죠? 예, 없습니다. 미국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2017년 하반기에 출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작년 1월에 이 가사도우미에게 성폭행을 해서 피소를 당했지만 현재 기소 중지 처분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일부러 안 들어오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여권도 말소가 돼 있고 예. 지금 김준기 회장이 계속 체류 현장 신청을 6개월마다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지금 계속 피하고 있는데 지금 인터폴과 공조해 가지고 경찰은 이제 수배를 내린 상황입니다. 원변호사 어때요? 예. 이런 경우에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그냥 올 때까지 기다려야 아니, 됩니까? 아니,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요. 보통 예. 이렇게 국제 그 체포 수배라고 해서 우리가 일명 그 적색 수배라고 하죠. 예. 그거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외국에서 체포된 그 국가에서 그 국가하고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에는 예. 이제 인도를 하게끔 돼 있고 특히 이렇게 적색 수배가 내려진 경우에는 이제 좀 효과적인 게 소재를 특정해 줍니다. 그리고 예. 또 체포까지 해서 송환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다만 이제 이와 같은 그 사안에 대해서도 적색 수배가 가능하냐 이 부분은 좀 또 별도로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예. 예. 어쨌든 뭐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네. 그런데 지금 외국에 있기 때문에 들어와야 수사는 그때 가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겠죠. 뭐 물론입니다. 예. 들어와야 일단은 피신조사를 하려면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야 되는데 예. 그, 뭐, 임의 조사가 아니라 지금 강제 소환이라고 하더라도 예. 일단은 뭐 현장에 들어와서 예, 피의자 신문 조사를 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들어오기 전까지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다른 얘기 해보죠. 인보사 사태 얘기 해봅시다. 국내 판매가 중단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서 법원이 이용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이어 이우석 코오롱 생명과학 대표이사의 자택에 대해서 가압류를 결정했습니다. 예, 오늘 뭐 인보사 사태 하면 이 엄 변호사님이 매우 잘 아시긴 하시는데 예. 오늘 이제 법원이 이용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 생명과학 대표이사 자택에 대해서 가압류를 결정을 했고요. 그 이전에 이제 그 코오롱 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이제 행정처분 취소 소송 가압류 신청에서는 이제 허가 취소는 일단 가압류로 이제 좀 막아놓은 상태고요. 인보사에 대한. 현재 그러니까 허가는 취소는 되진 않았지만 법원에서 이용열 회장과 이제 이우석 대표이사 자택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이제 좀 뭐 이 재판 과정이 이제 좀 궤도에 올라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엄태섭 변호사가 예. 사건 소송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인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사실 뭐 심각성에 대해서는 여러 언론에서 이미 예, 얘기를 예.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이 소송 이 어떤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그 심각성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최근에 그 코롱의 어떤 태도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환자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사연들에 대해서 뭐 간략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최근에 그 환자 안전관리 대책이라고 기자회견을 했었죠. 코롱 측에서. 예. 이우석 대표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코롱이 2년 전에 알게 된 그 보고서를 받게 된 그 점에 대해서 론자로부터 보고받은 그 상황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하면서 내부적인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코미디라고 표현을 했어요. 코미디. 네, 그러면서 사실 좀 미소를 머금고 웃기도 했습니다. 웃기는 상황이라고까지 표현을 사실 했었죠. 그 점에 대해서 사실 환자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어저께 답변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처음으로 저희가 5월 28일자로 1차 소장을 접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소장 송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바로 어제였죠. 그 30일 날 답변서가 오기를 원고들의 모든 청구 취지는 저 이름 전부 부인한다. 그리고 뭐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준비서면에서 예. 제출하겠다. 뭐 물론 형식적 답변서라고 해서 보통 변호사들이 그 소송 대리인들이 하는 답변이긴 하지만 예. 그와 같은 답변을 굳이 30일이라는 기간을 꽉 채워서 예. 제출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이 고통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30일이라는 기간을 꽉 채워서 이와 같은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점에 대해서 예. 앞으로 소송을 좀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 아니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또 해석이 필요하겠지만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약처는 어떻습니까? 속았다는 입장입니까? 식약처는 속았다는 입장이죠. 몰랐다고 했으니까. 몰랐다. 예. 근데 어쨌든 허가해 준 건 식약처니까 식약처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물론 법률적 해석에 있어서는 좀 달리 예. 볼 여지는 있겠지만 최근에 왜 그 좀 의혹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경 식약처장이
차장하기 전 교수일 당시 교수 당시에 관련 논문도 썼다라고 하니까 사실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상태에서 식약처가 과연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환자를 비롯한 여러 기관 단체 또 시민 단체 여러분들께서 많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소송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현재 뭐 여러 가지 소송이 있거든요. 주주 소송도 있고 환자 소송도 있고 예. 그와 같은 민사 소송 외에 그 형사 사건도 지금 현재 저 2부에서 형사 중앙지검 2부에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 각각은 다 개별적인 소송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임원들의 어떤 그 구속 수사 여부하고 또 민사 소송에서 이 환자들의 손해 입증 여부하고 그리고 이런 주주 소송에 있어서 허위 공시 여부하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각각의 소송 상황을 지켜보면서 민사 소송에서 환자들의 그런 억울한 심정을 손해 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데 예.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그 코오롱 티슈즌의 소송 들이는 김현장이 맡았다고 하는데. 네. 예, 이번 그렇습니다. 소송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 나왔나요? 입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한 가지 좀 의문은. 이게 환자들의 경우에 피고를 코롱 생명과학하고 그리고 코롱 티슈진 양자 모두에게 이제 피고 양자 모두를 피고로 해서 네. 소재기를 했는데 사실 30일 내에 송달 부분을 이제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코롱 티슈진 측 대리인인 김현정으로부터는 답변서가 왔는데 비록 형식적 답변서이긴 하지만 네. 아직 코롱 생명과학으로부터는 답변서가 안 왔어요. 그리고 또 코롱생명과학 측의 소송 대리인이 누구인지도 현재 모르는 상태고 그런 상태라서 좀 그 부분이 좀 의문스럽고 또 김현장 소송 대리인인 티슈진 측 소송 대리인인 김현장 측의 답변도 일단은 환자들의 청구 취지를 이런 전부 부인한다라고 했으니까 향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대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법관에게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려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 대법원이 오늘 이제 그 소속 법관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는데요. 청담동 길거리에서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한 200m가량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례입니다. 예. 근데 그 지금 그 적발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약 0.056 정도이고요. 0.05가 음주운전 기준으로 봤을 땐 좀 살짝 넘었다. 이게 지금 대법원의 논리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오늘 견책 처분을 내렸는데 음주운전 자체가 지금 사회적으로 좀 많이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가벼운 징계 아니냐라는 예. 비판이 좀 따라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0.03으로 또 바뀌었잖아요. 예, 예. 예. 뭐 이건 뭐 물론 그 전의 일입니다만. 예, 그 전의 일이죠. 예. 그런데 그 지난 2월에도 0.09의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한 부장판사에게 역시 감봉 1개월의 징계. 예. 이것도 약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만 내렸는데 이게 타 기관하고 좀 많이 좀 대비가 되는 부분입니다. 경찰 같은 경우는 첫 적발되면 정직이고 두 번째부터는 최고 파면까지 중징계가 가능하게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검찰도 이제 4월에 음주운전에 3번 적발된 검사를 해임 처분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대법원은 이제 이 법원 공무원 징계 양성 등에 이제 관한 예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6 미만으로 첫 적발의 경우 최소 견책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에 또 판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판사가 좀 빠져나가 있어요. 판사는 그러니까 뭡니까? 판사는 뭐 특혜 받는 신분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고 또 그래서도 안 되죠. 예, 물론 예. 법관도 마찬가지로 어떤 법의 영역 안에서 법의 예. 심판을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이죠. 예, 예, 예. 당연한 거고요. 지금 문제는 예. 그 법관 아까 그 유 기자 얘기처럼 이 법관에 대해서 명확한 징계 기준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겠네요. 예, 대법원도 오늘 시인을 했어요. 예. 법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기준은 없고. 법원 공무원 징계 기준 등을 참고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예. 문제는 이제 법원 공무원 징계 기준에 보면은 0.06 미만이니까 최소 견책을 줄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최소를 줬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최소한의 징계만 내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예규를 넣든지 뭐라 만들어야겠네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뭐 말은 또 많네요. 징계할 기준이 없으니까 징계를 못한다 이거잖아요. 예. 그렇죠.
뭐 그것도 있고, 예, 그 부분도 있고 이제 최근에 0.03으로 기준이 낮아졌기 예. 때문에 법 자체가 그거에 따른 하위 법규인 예규 같은 경우도 같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예.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